best green beans I've ever had.인기 한국 인기 넘버원 스테이크하우스에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랄리입니다. 미국에 비가 많이 내렸고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여러분의 봄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 생기 있는 텍사스 스테이크 로드하우스와 맛있는 레몬 케이크를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 대기를 몇 시간씩 기다린다고 합니다.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미국 남부식 식사입니다. 1993년 30년 전 인디애나주 클락스빌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1개의 나라와 미국 총 49개 주 600개가 넘습니다. 미리 앱으로 예약을 해서 금방 입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꼭 예약하고 가세요. 이렇게 신선한 스테이크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리필 부드러운 빵입니다. 메뉴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곳의 제일 유명한 메뉴는 립아이입니다. 립아이는 20온즈가 $24.99라고 합니다. 달라스 필레 메뉴도 있습니다. 손으로 잘라서 만든 신선한 초이스 A등급을 썼다고 합니다. 안에 이렇게 텍사스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멋진 장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일이면 미리 웨이트리스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카우보이 카우걸 스타일로 흥겹게 축하해줍니다. 유명한 에피타이저입니다. 앱으로 예약하니 무료입니다. 모양도 예쁘고 크고 맛있습니다. 유명한 롤인데 부드럽고 정말 맛있습니다. 부드러운 그레이비에 체더치즈와 베이컨입니다. 저는 텍사스 사이즈 콤보를 시켰습니다. 양도 많고 비주얼이 끝내줍니다. 스테이크 맛은 어떨까요? 스테이크 양념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스테이크가 정말 부드럽습니다. 스테이크 안에 핑크색으로 잘 익었습니다. 양도 많고 정말 맛있게 가족과 먹었습니다. 이메일로 영수 증이 왔는데 가격이 좋습니다. 서비스가 좋아 팁을 20% 주었습니다. 음식량이 많아 투고해 왔습니다. 이제 고구마 사이드 요리를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큰 고구마에 달콤한 머시멜로를 우였습니다. 고구마가 정말 큽니다. 머시멜로 토핑에 베이크 고구마는 처음입니다. 정말 맛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우리 동네 유명한 프렌치 베이커리에서 사왔습니다. 와, 너무 예쁩니다. 레몬 케이크 드셔본 적 있나요? Kiss it go.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ommy. Happy birthday to you. Thank you. 레몬 케이크 맛이 어떨지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딸내미가 열심히 자르는 중입니다. 비주얼이 정말 좋지요? 정말 폭신하고 마치 푸딩 같습니다. 맛이 달지 않고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레몬 케이크 정말 맛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요즘 미국에 야생화들이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 저녁에 OU에서 개최하는 FTS 콘서트에 갔었습니다.